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만든 평화와 화해 교재를 가지고 CPBC 평화방송과 함께 만들고 있는 평화교육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언제나 바치는 기도 있었죠.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봉헌하시면서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주모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 시간부터 또 오늘까지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평화 화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강좌 시작하면서 평화를 배워서 평화를 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뭐 국어, 영어,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많은 것들도 배우고, 그리고 또 뭐 운전면허증, 뭐 여러 자격증 같은 것들도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다양한 능력들을 이렇게 같이 얻게 되는데,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평화를 배워야 된다. 평화를 공부하고 또 평화를 익히는 사람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배워서 평화를 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7번째 강의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뭐 새롭게 느낀 점도 있고 또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도움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 난 아직도 이건 뭐 평화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지 평화롭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평화의 다양한 측면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배우는 것을 통해 좀 더 우리가 평화를 일상 안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하고 다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평화화의 이 교재는 총 3개의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성경과 그리스도교 역사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사회교리 안에서 평화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 2부 부분에서는 평화의 영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비와 평화,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그 가치들, 그리고 그러한 영상, 그 은통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또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평화 영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평화의 실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바로 지난주 6과에서는 그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 안에서 또 우리의 근현대사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평화를 실천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는 계속해서 이 세 번째 주제인 평화의 실천에 대한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바로 평화사도입니다. 가톨릭 평화사도를 위한 영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부 주제에 나눴던 그런 용서, 화해, 자비, 그런 게 일반적인 평화 영성하고도 조금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사도로 불리움받았고 평화사도가 활동을 한다면은 어떠한 점을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과보다도 우리의 일상과 조금 좀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7과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은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가톨릭 평화사도란 무엇인지 함께 좀 정의 내려보고 시작을 하겠고요. 가톨릭 평화사도로서 추구할 수 있는 영성 5가지를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희망, 하느님 사랑 체험,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그리고 우주적 차원의 시선을 간직하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가지를 함께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평화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화사도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또 뭐 정치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생각을 할 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평화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 일꾼을 그냥 뭐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은 뭐 피스메이커라는 배겠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피스메이커라는 말은 사실 이제 국제관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뭐 외교나 국제정치 안에서는 좀 미국을 지칭하는 말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미국 스스로 국제 여러 질서들 그리고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이 피스메이커, 뭐 갈등의 중재자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방지한다든지 이미 일어난 전쟁을 그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을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관여하는 그런 정치 주체들, 국가들, 활동가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도 살펴보면은 공정한 중재자라는 표현도 외교적인 언어로 사용됐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한 중재자라는 말은 뭐 영어로 표현하면 honest broker라고 해서 뭐 공정하게 거래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공정한 중재자라는 말은 19세기 1800년대죠. 독일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일 처음 사용됐던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막 탄생을 하고 여러 국가들의 근대 국가들이 국민국가들, 주권국가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유럽 내에서의 다양한 어떤 지정학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갈등들이 생겨날 때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본인 스스로를 칭했던 말이 유래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철의 재상이라고 불리던 비스마르크는 강대국 간의 어떤 세력을 균형을 맞추고 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 간의 협상도 하고 그리고 중재도 하고 어떤 협정과 조약도 맺게 되면서 어떤 유럽의 정치 무대에서 외교적인 그런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인데요. 1877년 러시아하고 터키가 이제 전쟁을 하고 이 러시아 터키와의 전쟁이 각 국가들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여러 나라들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지는 상황 안에서 이 베를린에 모든 그런 국제적인 그런 책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베를린 회의에서 비스마르크가 스스로를 칭했던 말이 이 공정한 중재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어떤 그런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 안에서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지, 어떻게 중재할지, 그래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정한 중재자라는 말도 그렇고요. 피스메이커, 뭐 평화일꾼 이런 말도 그렇고 사실은 뭐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공정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국제적인 관계 안에서 힘의 균형에 맞춰서 때로는 어떤 무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무력으로 강제화시켜서 일정 부분 도발을 억제하거나 전쟁을 방지하거나 정쟁을 중장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평화를 위한 기획이고 평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야기하는 평화사도라는 말하고는 분명히 좀 결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관계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도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나 그런 다양한 갈등들 안에서 뭔가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조정하는 사람 없이 그런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심한 의견 충돌을 맺으면서 뭐 부부싸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있어서 엄마,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라고 뭔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그 갈등의 문제에 집중했던 당사자들이 다른 제3자의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 우리 자녀에게도 큰 어떤 불안과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상황들 안에서 뭔가 중재와
또 분위기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부만이 아니라 부자지간의 어떤 큰 의견 충돌이나 뭐 의가 상한 부분들 안에서 아주 지혜로운 어떤 며느리가 둘 사이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서로의 어떤 화해를 만들 수 있으면서 각자의 어떤 진의, 가차기 속마음을 좀 이렇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의 순간들은 평화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꼭 부자지간만이 아니라 뭐 어떤 뭐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의 어떤 뭐 사위가 아주 훌륭한 역할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상들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갈등의 중재자 그리고 조정, 중재, 조율 뭐 이런 가치들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만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도 사실은 좀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신부님과 수녀님 혹은 뭐 신부님과 교우 혹은 뭐 교우들과 뭐 수녀님들 안에서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있을 때 다른 한 구성원이 서로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런 걸 조정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 갈등의 두 당사자만이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 안에서 분명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뭐 지역사회도 그렇고 신앙공동체도 그렇고 내 일상의 어떤 그런 회사나 뭐 학교나 그런 일상의 공간도 그렇고 또 더 크게 본다면 국제적인 관계도 그렇고 분명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각자의 위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여러 차원들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어떤 뭐 평화 활동가거나 아니면 평화학을 전공한 학자거나 아니면은 큰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정치인들에게만 이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평화의 사도로 불리움 받았다라는 것, 내가 바로 평화의 사도로 이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부터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화 사도라는 말을 함께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평화의 사도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단순히 뭐 주일날 성당 나가고 뭐 아침으로 저녁으로 저녁 기도 바치고 이런 어떤 그런 전례적이거나 어떤 그런 경신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평화의 사도로 불리움 받았고 그런 부르심을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또 그분의 가치 안에서 또 그분의 방법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바로 평화의 사도로 응답하게 되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의 사도에 대해서 교황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함께 살펴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최근에 내셨던 교황 권고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증거하고 활동하면서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을지를 잘 표현해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곧 성덕이다 라고 교황님은 표현하시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전례를 참여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어떤 물건들과 어떤 그런 기도들 안에서 성덕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일상 안에 살아가는 그 무엇무엇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을 대하고 어떻게 두 갈등의 당사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지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성덕이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증언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말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행복을 실천하고 최후의 심판을 위한 기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사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교황님께서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에서 표현하시면서
평화의 사도가 바로 일상에서 활동하는 사람임.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성덕.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념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활동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를 다섯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저희 교재에서 표현하고 있는 첫 번째 영성은 바로 희망이라는 주제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어떤 충격을 겪게 되고 또 쓰라린 마음들과 아픈 마음들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감정들 안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갈등이 어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든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내 어떤 책임과 권한이 어떤 침해된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뭐 다수의 어떤 무관심, 어떤 폭력적인 사건들 혹은 가깝고 아주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배신 뭐 이런 부분들 안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갈등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제일 첫 번째 감정은 절망입니다.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이 관계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갈등들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무력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죠. 뭐 도저히 어떻게 뭐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의 상황들. 그래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무력감을 마주할 때 사실 평화의 마음이 깨어지고 또 일상의 평화도 많은 순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절망과 무력감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 영성에서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힘을 분명히 이제 희망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간직할 수 있을 때 변할 것 같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무력감 느끼는 갈등의 순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에 관련돼서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발표하신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회칙을 함께 참조해 보면 좋겠는데요. 27항의 내용을 함께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수많은 희망을 품을 수 있더라도 결국 삶 전체를 지탱하는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하고 참된 희망은 오로지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사랑하시는 하느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죠. 뭐 꼭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희망을 간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간직하고 있는 이 희망과 비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위대한 희망이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은 바로 희망할 수 없는 것까지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지탱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차원의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아, 내일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일주일 후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것만 바뀌면 좀 이렇게 되겠지라는 어떤 근시안적인 그런 희망이 아니라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신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이 갈등을 중재하시고 분명히 궁극적인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 절망과 무력감의 그 순간에서도 품을 수 있는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고통과 불신, 그 갈등 자체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 갈등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영역 밖에 있는 일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미성숙함이랄지, 개인의 죄성이랄지, 혹은 그런 개인의 죄와 그 미성숙함이 모여서 이 공동체, 우리 현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모순과 아픔과 한계들 안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극복하면서 무언가를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그런 거대한 구조적인 죄의 결과가 바로 고통이고 갈등으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가장 큰 힘이다.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 이제 그만 이 상황 안에서 더 이상 뭐 화해를 찾거나 평화를 찾지 않고 그냥 뭐 견뎌내자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이러한 갈등은 종식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간직하는 희망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아,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어금니 꽉 끼고 그냥 참아야지. 이건 답이 없는 문제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다양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안에서 같이 바라보고 또 식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서 또 신앙이 또 없거나 또 약한 분들이 아, 신부님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과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지금 답을 모른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모르는 답을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이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고 증오와 미움의 마음만 품고 있으면서 이 갈등을 그냥 꾹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문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미처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 내 앞에 내 눈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문을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평화 사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의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70년 이상 지속된 갈등들 안에서 북은 언제나 저런 식이야, 맨날 이런 식이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우리가 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가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갈등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언젠가는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갈등과 화해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갈등이 너무나 큰 갈등이라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풀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동과 또 선택지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북의 갈등도 분명히 너무나 지속되었고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갈등을 극복해서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희망조차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갈등의 굴레에서만 살아가게 되지만 뭔가 변화를 만들어보자,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상대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줬던 피해는 무엇이고 저들이 줬던 피해는 무엇인지 함께 바라보고 이 공동의 상황 안에서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라는 인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더 피해를 많이 받았어, 네가 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욕하고 증오하는 이 관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변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 희망의 힘이 제시하고 또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체험입니다. 첫 번째의 어떤 그 영성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바로 하느님 사랑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회칙의 한 부분을 같이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는 현세에도 해상됩니다. 살아가면서 커다란 사랑의 체험을 하는 바로 그때가 자기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은 구원의 순간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이
이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인간은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순간 또 우리는 조건에 연관된 그런 사랑들을 받게 되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피곤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것은 정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분명히 또 아닙니다. 너 이번에 있는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자전거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왔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뭐 60점짜리 시험 받아가는 거하고 80점짜리 시험 받아가는 거하고 어머니의 표정이 다르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분명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측면들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순간 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 열심히 했을 때 칭찬을 해주고 더 잘했을 때 격려해주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아 좋아요, 예뻐요, 고마워요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지 어떤 나에게 피해가 주어지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주어지는 상황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매번 그런 관계들과 사랑이 표현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느끼는 사랑, 하느님에게서 받게 되는 그 사랑은 그러한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무한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무한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그런 차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 평화사도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이고 이게 더 나에게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순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어떤 이해와 그런 도움 안에서 또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어떤 미성숙함과 온전하지 못함들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런 조건과 이익에 따라서만 이 갈등과 어떤 조건과 이익에 따라서만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하느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 자체로 아 당신에게는 요점이 좀 아픔으로 작용했고 당신은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군요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느님께 이해되고 사랑받고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하느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갈등의 순간에도 분명히 그것을 갈등으로 느끼지 않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받았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꺼내어 쓸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만한 사랑 안에서 부족과 결핍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체험이라고 두 번째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영성은 바로 기도입니다. 뭐 기도는 꼭 우리가 이제 뭐 평화와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있어서 뭐 언제나 강조되고 언제나 그 중요성이 뭐 뒤처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 역시도 우리가 평화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26항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라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화의 사도가 겪는 다양한 무력감과 한계 안에서 또 희망과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바로 이 희망과 절대적 사랑에 머물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 그리고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증오와 미움으로 내가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할 때, 다시금 그쪽으로 내가 내 마음이 기울고 내 선택들이 계속 머물 때, 해봐도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변하는 게 없잖아 라고 하면서 에이 더 이상 안 해 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그 희망과 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느님 앞에 머물 때 그때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느님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기에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의 순간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활동들을 하고 아무리 많은 조정의 역할을 하고 아무리 많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도의 활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또 세속적인 그런 방법에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그런 평화의 일꾼들과 같은 차원으로 또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그런 평화의 사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을 믿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열망과 희망을 정화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숨겨진 거짓말들에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때 내 양심은 일깨워지고 더 이상 나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는 사실은 정화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는 나 자신이 하느님 앞에 머물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갈등과 대립이 상대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반대로 이 원인을 찾고자 할 때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곳 안에서 찾게 되면 그것은 자책으로 되죠. 아,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이런 갈등을 겪는 거지.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대와 관계가 틀어졌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저때 저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도 있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의 원인만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갈등과 자책은, 원망과 자책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지 같은 모습이거든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이 갈등을 모든 것으로 다 그냥 치환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난 다양한 원인들,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조건들을 다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원망하기만 하는 것, 그저 자책하기만 하는 것으로 수렴시켜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기도는 사실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때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기도는 숨겨진 내 양심을 일깨우고 하느님 앞에서 나를 일깨우는 정화의 의미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 기도는 사실은 침묵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고독 속에 머무르는 것, 홀로 충분한 시간을 갖되 하느님 앞에서 그 시간을 갖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안에 부족함과 결핍은 무엇이었는지, 상대방 측면에선 무엇이었고 나의 측면에서는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원망과 자책으로 쉽게 빠지게 되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영성은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에 대해서는 교황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서 많은 구절들이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13항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며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하고 권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11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격성과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이러한 성향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맞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개의 구절을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려스러운 편가르기가 생겨납니다. 타인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불만을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비난하는 데 힘을 써버리지 않습니다. 117항, 비정한 재판관처럼 남을 업신여기고 으스대면서 언제나 가르치려 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 영성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입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해서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중심성, 편가르기, 타인에 대한 비난, 결점에 대한 비난, 그리고 비정한 재판관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갈등의 상황에서 겪게 되는 유혹들이죠. 끊임없이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그러면서 편가르기, 그리고 고정된 어떤 시선 안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데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것이 유혹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각에 내가 끊임없이 먹이를 주지 않는 것. 유혹이구나. 또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끊임없이 이런 훈련들 안에서,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뭐 희망, 하느님 사랑, 그리고 기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유혹을 알아차리고 또 유혹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지만, 분명히 우리의 갈등 상황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고 스스로 복수하고 자기중심성, 편가르기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남북의 사이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을 겪게 되죠. 없애버려야 돼, 쓸어버려야 돼, 뭐 이런 마음들, 전쟁을 통해서라도 막 그런 과격한 생각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본능 중심적인 과격한 생각과 말이 결국 평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기보단 관리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내뱉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조심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 위한 영성, 그 다섯 번째는 바로 우주적 차원의 시선을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20년 제53차 세계 평화의 날에 반포하셨던 반포 메시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고방식과 시각을 바꾸어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반영하는 피조물을 선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의 집에 살아가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받아 함께 나누는 이 생명을 존중하고 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지속적인 번영과 인류가족 전체의 공동선 증진을 촉구하는 사회의 조건과 형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전 우주적, 전 지구적 차원으로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갈등 안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 안에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각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주적 차원으로 간직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양한 다른 존재들과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하느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가치와 그 귀중함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들은 더 큰 차원 안에서 평화를 지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도시, 뭐 우리 나라, 뭐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내 집단 안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좀 더 넓고 좀 더 크고 좀 더 유연한 생각을 하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도움이 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인식의 수준을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평화를 이룩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는 바로 생태적인 회개 그리고 생태적인 회심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의 차원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 안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평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연속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우주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사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삶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피스메이커나 아니면은 뭐 공정한 중재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 안에서, 더 깊은 차원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도로서의 삶이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런 평화의 사도가 간직할 수 있는 영성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의 순간,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간직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강한 체험과 확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희망 안에서 끊임없이 상황을 극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 받음을 또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유혹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우주적 차원을 지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평화의 사도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아, 난 요거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조금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섯 가지가 다 안 되거나 다섯 가지가 다 잘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게 있고, 아, 내가 조금 더 실천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꼭 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서 또 어떤 순간에는 이것이 나에게 큰 어떤 힘이 되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또 다른 어떤 영성들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느끼는 부분들은 좀 다르리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의 상황 안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성을 한번 추구하고 또 연습해보고 훈련해본다면 분명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중재하고 조정하며 평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강의 끝나고도 또 저희가 이 강좌를 영상으로 정리한 영상 강의까지 함께 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 8과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 또 우리가 평화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사도, 평화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화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이들을 우리는 평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평화 영성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화 영성은 우리 각자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내적 힘, 혹은 이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내적 동기인데요.
즉 평화 일꾼의 영성은 평화를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선택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요즘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웃 종교나 비종교인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어떤 면이 가톨릭의 영성과 다른 영성을 구별해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희망입니다. 평화 일꾼들은 긍정적인 경험도 많이 하지만 쓰라린 아픔과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절망감에 빠져 현장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가톨릭 영성에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힘으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어떤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하고 참된 희망은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희망을 주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희망이 모든 고통이나 불의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서 오는 희망을 품는다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느님 사랑의 체험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구원받으며 커다란 사랑을 체험할 때 자기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구원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다면 다른 이를 위한 활동에도 기꺼이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로 희망과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들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는 희망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조차 희망과 신뢰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평화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고독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지내며 침묵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홀로 있는 장소에서 기도할 때 깊은 내적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톨릭 평화 영성에서 중요합니다. 넷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에 머무르게 된 평화 일꾼들은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적인 평화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성의 열매가 바로 가톨릭 평화 영성의 한 측면입니다. 평화를 사는 사람은 남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언어폭력을 피하고 오히려 남을 자기보다 좋게 여기면서 실제 삶에서도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주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평화 일꾼들은 우리 공동의 집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개인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받아들이며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이바지하는 행동에 참여합니다. 가톨릭 평화 영성은 세속에서 추구하는 영성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평화 일꾼은 하느님께서 모든 희망의 뿌리이자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굳건히 평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